예, 그 다섯 가지 질문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자, 이번 에피소드는 정말 영어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장이에요. 이번 장은. 아, 정말 영어 공부에 완벽한 장입니다. 어째서 그런지 같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Is it possible for any inhabitants of this island to claim that he's a neighbor? 그가 네이버라고 주장할 만한 어떤 주민이라도 이 섬에 있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 말이죠. 그죠? 그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어떤 주민이든, 이 섬에 어떤 주민이라도 자기가 네이버라고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하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어떨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마찬가지 같은 내용인데, 그와 그의, 뭐예요? 형제가 둘다 네이버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는 말에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he고, 두 번째는 he and his brother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He. 세 번째 질문은 A라고 하는 사람이죠. A라는 사람이 그와 그의 brother B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니까 우리 둘 중에 한 명, 적어도 한 명은 네이버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명은 네이버다. 그러면은 A와 B는 어떤 타입의 A는 어떤 타입이고 B는 어떤 타입인가 하는 거예요. 엘리스트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적어도 하는 말이에요. 이게 왜 적어도 하는 말이 있을지. 적어도 one of us예요. 이 경우. 정말 영어 공부하기 너무 좋죠. 너무 좋은 주제입니다. 그러면 A는 어떤 타입이고 B는 어떤 타입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예요. A가 instead say, A가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Exactly one of us is neighbor. 정확히 우리들 중에 한 명만 네이버입니다. 라고 얘기한 경우예요. One of us. 둘다 one of us인데 위에서는 at least라는 표현을 썼고 이번에는 exactly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A와 그리고 B에 대해서 우리가 연역할 수 있는 무엇이 연역될 수 있나요? 이 말이죠. 연역. 연역이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 추론을 말하는 거죠. 자, 이두 가지. 이 부분 부사만 바꿔줬습니다. 부사어죠. 이것도죠. 이것도 부사어고. 부사어로 쓰이는 전치사구가 쓰인 거고, 여기는 부사어로서 그냥 부사가 쓰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요두 개의 차이점 이 차이로 인해서 의미가 완전 달라지게 됩니다. 이 문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논리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 대신에 이 대신에 또 다시 대신입니다. A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죠? 나의 형제와 나는 같은 타입이고 그리고 우리는 둘다 나이트거나 둘다 네이버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말로부터 우리가 A와 B에 대해서 연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죠. 만약에 또 A가 이렇게 말했다면 나의 형제와 나는 서로 다른 타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경우는 또 어떤 논리적 추론을 할수 있는지 A와 B에 대해서. 한번 천천히 생각하시 해보시기 바랍니다.